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입니다. 이렇게 귀한 본문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왔던 글인데 제가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침에 길을 걷습니다. 아침에 길을 걷는데 이 눈밭이에요. 새벽녘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침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길을 걸으면서 그 눈밭을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운동장에 도착해요. 운동장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눈밭, 한마디로 운동장에 아무 발자국도 없는 그곳에서 너의 발자국을 일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니? 걸어가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라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열심히 발자국을 만듭니다. 자기 발자국을 보고 또 자기 뒤를 보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주변을 보면서 열심히 발자국을 내는데 일직선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직선이 되는 줄 알아? 저기 멀리 보이는 큰 소나무 있지? 그것만 보고 걸어가 봐. 손주가 그것만 걸고 보고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이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나의 인생의 발자국은 정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발만 봅니다. 하나님만은 바라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듣고 또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 주어진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에 이끌려서 내 형편에 이끌려서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것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5절까지 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데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하면 그 올 때 너희들이 분명히 예전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나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는 겁니다. 9절에도 8절과 9절 동시에 내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오려고 할 때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너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의 그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내가 말하는 입술의 그 말의 선포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와 눈과 같이 땅에 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비와 눈이 땅에 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겠죠. 농작물이 자라겠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선포는 분명히 멈추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선포가 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예를 들어서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잣나무, 가시나무, 그리고 화석류와 찔레를 말합니다. 예전에 들판에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작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그걸 손으로써 그리고 매일 365일 들판에 가시나무와 찔레를 돌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잣나무와 화석류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물을 줘야 됩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 잣나무와 화석류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판에 가시나무와 찔레였다면 나의 역사가 이제는 변화를 일으켜서 너를 잣나무와 화석류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지도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희가 나에게만 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젖어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 55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0장에서 66장에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열방을 다스립니다.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포로 생활을 겪게 되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또한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 모든 열방에 주어진 나라의 모든 것들도 내가 계획했다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볼 것은요, 회복입니다. 이 40장에서 66장을 계속 보게 되면요, 49장, 52장, 62장 계속 나옵니다. 뭐라면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환난의 그 포로의 비극적인 상황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그 회복이 너희들이 과거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희들이 과거가 그렇게 비참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회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62장 4절을 통해서 너희 앞으로 예루살렘은 헵시바와 뿔라가 될 거라고 말해요. 이 헵시바와 뿔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결혼한 여인이다 이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외롭듯이 결혼한 여인은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하듯이 항상 옆에 있다는 거죠. 앞으로 예루살렘은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엄청난 회복을 얘기함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또 보게 되면요,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고난받는 종의 길,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흘리면서 쏟으면서 짊어지고 가는 종의 노래를 이 42장, 49장, 그리고 또 52장, 53장, 50장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생각할 수 없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나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사야서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격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줍니다. 오늘 55장을 읽었잖아요. 56장에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애자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그 놀라운 길이 열릴 것이고 나에게 참여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놀라운 소망을 얻으리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전 인류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종을 통해서 희생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서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 하나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풍파와 여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거하길 원한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큰 은혜와 큰 섭리와 큰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합니다. 금식하라, 진정한 금식을 알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진정한 안식일을 지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진정 회개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앞부분 6절과 7절입니다. 이 6절과 7절을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어떻게 그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네 가지 명령문이 나와 있어요. 직접, 간접, 명령문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찾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필요성을 둡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저는 좀 정신이 없을 때는요 제 손에 지갑 두고 지갑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지갑 들고 있는데 지갑이 어딘지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의 필요성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찾는다는 것은 그저 필요성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까지 포함됩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합니다. 만약 자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가 포함되겠죠? 내가 내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주어진 환경을 의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내가 배불러요.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파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42편 1절에도 이런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열망의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그저 입술로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만 진실된 찾음을 찾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어서면 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의 힘으로는 될 것이 없으니까요. 이사야 62장 마지막 66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해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의지를 누구에게 두냐? 주변에게,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일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자랑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고치지 않으니까요. 어리니까. 그런데 어느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해서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기에 어디 앞에서 괜히 자식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있죠? 뜻대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된다면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주님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형편 다 아시잖아요. 미국 와서 여러분들 공항 도착했었을 때 그 계획과 지금의 삶이 동일한 삶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변칙과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기에 뭘 하죠?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고 나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찾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문은요 부르라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정확한 대상을 알고 있을 때 부르는 것과 정확한 대상을 모를 때 부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부르는 거는 반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대상을 알고 내가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제가 한 분 이름을 지금 말하면 그 성도님 당황할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런데 제가 그냥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으면 어느 누구도 반응이 없습니다. 정확한 대상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제 이름이 중학교 때까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은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름 갖고 별명을 짓잖아요. 제 이름이 이산돌입니다. 돌자 붙는 이름으로 좋은 별명 없습니다. 쉰돌, 싼돌, 하여튼간 돌 중에 가장 못난 돌이에요. 돌도 나쁜데 거기서 더 안 좋은 형용사와 여러 가지를 꾸밉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제 이름을 말하면 누군가가 다 내 이름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작은 고모와, 그때는 종로 육아에 종로 서적이 있었어요, 연말에 책을 사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생각나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사주더라고요. 반절밖에 못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사줄 때 제가 이제 딴 거, 제가 원하는 걸 보려고 거기를 벗어났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작은 고모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제 이름을 알죠? 산돌아! 저는 그때 제 이름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작은 고모는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반응 안 하면 또 산돌아 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했지만, 부끄러워했음에도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알고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과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따지자, 이곳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자 말합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시간을 가질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엘리야가 누구를 알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부를 거 부르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리라. 여러분들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에게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명령문은요, 버리라입니다. 버리라. 뭘 버리라 나와 있냐면 7절에,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 8절에 9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길 나오죠. 생각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나와요.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들과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은 뭐죠? 악인의 생각, 악인의 길,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구고 악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불의한 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길과 하나님 생각에 거하지 못하면 악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과 그 길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과 내 길,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인이 이루어질 때 나의 길을 멈출 수가 있고요, 나의 생각을 멈출 수가 있더라고요. 나의 부인 아니고서는요, 자기 부인 아니고서는요, 이 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생깁니다. 결국 내 자신에 대한 부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일곱 번째 날에 무너지죠. 여섯 번째 동안은 뭐 하죠?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지름이 600m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한번 천천히 걸어도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쉬워 보일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면 뭐죠?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내 아이 것이라고 설명하듯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시작한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 다르게 시작합니다. 뭐냐? 철저히 자기 부인이죠. 왜 하루에 30분 돌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건 무너졌을 텐데 왜 이걸 해야 되지? 이 시간이 왜? 지금 공격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무수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인간인지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은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죠. 그래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담그라고 말하죠.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못해요. 우린 쉽잖아요. 아 그냥 하면 되지. 못해요. 내 거 못 버리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강은 더 크고 내가 누군데 넌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 자신을 못 버리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떠한 것도 주지 않습니다. 금, 은, 동, 너의 전대, 신발에 그리고 어떠한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죠. 묵을 곳이 필요하죠. 너가 발 담그는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주셨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금, 은, 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배낭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살아가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권능 하나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럼 뭐가 버리는 걸까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편견, 내 잘못된 신앙의 습관, 내가 자라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은 그 생각, 그 길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삶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돌아오라입니다. 턴,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존에 내가 가고 있던 길과 아닌 다른 길로 유턴을 하든지 턴백을 하든지 어떻게든 그 길이 바뀌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 합당한 열매가 너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11조 더 드리고 내가 더 말씀 보고,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회개의 변화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일치되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럼 뭐죠? 분명히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돌아온다는 것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 가운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열매들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라,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냐?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가난한 자를 위해 도우라, 너의 손을 내밀라 말합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세례요한은 말했고 이사야서를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읽으실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이 나옵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고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 향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향내는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는 내 냄새를 없애는 거라면 향내는 내 본연의 냄새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일치되지 않으면 분명히 어딘가 하나는 향수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내 향내는요, 내가 집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교회 안에 있든 동일한 향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열매이고 돌아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결국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찾고 부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고민해봤는데 결국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그 길을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도요, 내가 맡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당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파트비를 내야 되는데 아파트비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생겨서 내기도 하고 했지만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힘들었을 때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자식들의 잠자는 모습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래서 결국 한 번도 부모님에게 손 내민 적이 없습니다. 30 중반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새벽에 받으셨고 저는 밤에 전화했죠. 그래서 불효자가 30 중반 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별로 대화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좌번호 말해 그럴 줄 알았어요. 뭐가 필요한데?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죽어. 너 죽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야. 너 왜 목회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목회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맡겼습니다. 시각적으로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뭐가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그 인생의 끝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맡기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돌아오고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쌓이고 쌓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지고 씨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고 또 무수한 수확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